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1회 문제 3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31번. 과염소산 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과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수용성이다. 예. 자, 수용성이라 그랬는데, 과염소 나트륨은 수용성에 해당이 되죠. 조회성이 있고요. 분해 온도가 400도씨, 예, 맞습니다. 분해 온도 400도씨에서 분해돼서 산소가 방출이 되고, 자, 물보다 가볍다라고 했는데, 이 과염소산 나트륨은 비중이 약2.5 정도 됩니다. 2.5이기 때문에 물을 일로 봤을 때약 2.5배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염소산 나트륨은 물보다 무겁다라고 해야 맞는데, 따라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32번 문제.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는 내화재 재료로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화 재료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해설을 읽어보면요. 벽이나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을 뭐로 합니까? 내화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소의 표지판은 한 변이 30cm, 다른 한 변이 60cm 이상의 즉 직사각형으로 해서 한 변은 30cm, 한 변은 60cm 이상의 크기로 해야 되고, 자, 화기연금이라는 게시판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만약에 물기연금이라는 게시판이 있을 경우에는 청색 바탕입니다. 물기연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자, 이 내용 잘 알아두시고, 지정수량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 너비가 5m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인 경우,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5m가 아니라 3m 이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2항, 3항, 4항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3번으로 갑니다. 물과 작용하여 메탄과 수소를 발생하는 거. 자, 탄화 망간이 이제 답이 되는데, 2번이 답이 되는데, 이 탄화 망간은, 자, 탄화 망간은 삼류 위험물, 금습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탄화 망간은 물과 만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수소나 망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탄 가스가 나와요. 또 수소 가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화 망간은 물과 만났을 때 이런 폭발성이 있는 메탄이나 수소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이에요. 즉 물과 절대로 접촉을 시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응식 같은 것은 7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응식도 알아두시고 일단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탄화 망간. 자, 34번 문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지정 수량의 8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지반면으로부터 5m 높이의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제조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은? 자, 일단 여기서 해설을 보면요.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이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1000제곱미터죠? 따라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를 보면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예. 또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데, 일단 기준을 지금 그 색깔을 좀 진하게 해놓은 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에 2급에 해당하는 것은 연면적이 600입니다. 2등급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지정수량은 100배가 아니라 2등급은 10배 이상, 10배 이상인 지정수량의 경우에는 또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문제.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죠?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작용기에 해당하는 거. 자,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 제5류 위험물로서 니트로화합물입니다. 니트로화합물인데, 니트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기는 NO2가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트리니트로톨루엔의 화학식이 있는데, 참고적으로도 화학식도 알아두시고. 3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이 문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답은 알킬리툼이죠. 알킬리툼입니다. 자,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자,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이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7번.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화기주의라고 쓰여 있다. 제몇류 위험물 제조소인가? 자, 이 문제도 이 해설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법에 대한 내용들, 뭐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암기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라는 것은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서 반복해서 봐야만이 암기가 됩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 주의사항을 보면은, 자, 일단 게시판의 내용이 이제 물기연금, 화기주의, 화기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기연금인 경우, 자,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것들은 물기연금이라는 게시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 근데 이제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제외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라고 게시를 해주고, 그러면 인화성 고체는 어디로 갑니까? 화기연금으로 가요. 그래서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또 제4류 위험물이나 제5류 위험물을, 이런 경우는 화기연금이라고 게시판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따라서 여기서는 화기주의라고 쓰여 있는 위험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2류 위험물이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8번으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자, 이것도 이제 법규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보기가 지금 4류 위험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4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에서 그 위험 등급까지, 우리가 보통 시험에 품명 지정 수량이 자주 나오는데 이 위험 등급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류 위험물에 대한 요 품명과 지정 수량 등급, 위험 등급을 확실하게 좀 암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인화물이 있고요. 위험등급 2에 해당하는 것은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 나머지는 제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위험등급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알코올류는 2에 위험등급 2에 해당이 되고, 예, 나머지 2, 3 석유류나 예? 2, 3 석유류나 동식물류는 위험등급 3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 나머지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알코올류 1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꼭 이것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9번으로 가서 다음 위험물 중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자, 상온에서 액체인 것 답은 1번이에요. 질산에틸. 예, 질산에틸. 이 질산에틸이라는 것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질산에스테르류 중에서 질산에틸이나 또는 뭐 질산메틸도 해당이 되겠죠. 니트로글리세린 뭐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질산에틸 같은 경우는 인하점이 마이너스 10도시예요. 그래서 보통 제4류 1석유류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제5류 위험물이 바로 질산에틸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류 위험물 과염소산 해당이 되죠. 독성은 없지만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밀폐하여 보관한다 그랬는데, 이 과염소산은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고요. 틀렸고.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 이상일 때 단독으로 폭발하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보통 이제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이제 중량 퍼센트로 36%죠. 36% 이상이면은 위험물로 적용을 하고, 또 중량 퍼센트로 60% 이상이면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폭발을 할수 있는 위험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3%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물과 혼합을 했을 때 과산화수소 3% 수용액을 보통 소독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은 틀린 이유가 2% 이상일 때 단독으로 폭발한다 그랬는데, 요 퍼센트 값이 잘못됐습니다. 60% 이상일 때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이 틀렸고, 이 항도 틀렸고, 지금 오르는 것을 찾는 거죠. 질산. 예, 질산은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으므로 저온 보관한다 그랬는데, 질산은 햇빛이나 공기와 접촉을 했을 때 유독성의 적갈색 증기라는 이산화질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갈색병에 넣어서 냉암수에 저장을 하는데, 자연발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할로겐간 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자, 일단 이 답은 4번이 되는데, 제6류 위험물은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해서 4가지인데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할로겐 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할로겐 간 화합물. 그래서 보통 전부 다 제6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 300kg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1번, 정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린. 자, 정린하면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다 그랬습니다. 자, 물이나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고, 정린은 발화 온도는 약 260도씨 정도이고, 연소할 때 이나수소 가스가 발생한다. 정린은 연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반응식 나와 있죠? 정린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연소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오산화인이 나오죠? 오산화인. 인화수소가 아니라 오산화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 이제 보통 이제 인화수소는 우리 이제 황린이죠. 황린이 발화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인화수소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번 산화제가 섞여 있으면 마찰에 의해 착화하기 쉽다. 그래서 정리는 이제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접촉을 피해 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42번 트리니트로페놀 TNP죠. TNT는 트리니트로 톨루엔이고 트리니트로페놀은 TNP라고 하는데 TNP의 성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융점이 61도씨이고 비점이 120도씨이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TNP에 즉 트리니트로페놀의 융점은 122.5도씨입니다. 약 122도씨 정도로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등점, 끓는 점이 약 255도씨 정도 됩니다. 255도씨. 그래서 이것은 이제 TNP의 융점과 비점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요것을 암기를 해 두시고,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쓴맛이 있으며 독성이 있고, 단독으로는 마찰 충격에 비교적 안정하다. 알코올, 에테르, 벤젠에 녹는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4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류 위험물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알칼리 금속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3류 위험물에 대한 품명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칼륨도 3류 위험물. 황아린은 몇 류예요? 2류죠. 2류.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황린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류 위험물의 이 품명, 물론 지정 수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품명과 지정 수량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위험물을 공부하면은 1류부터 6류까지 성질과 그 다음에 품명 지정 수량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황아린 3번이 되겠고 4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 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자 해설을 보면요. 제 16조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16조에 보면은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 1번 보면은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는 반드시 정기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닌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들어가죠. 지하 탱크 저장소 들어가죠. 이동 탱크 저장소 들어가죠. 그럼 사항이 아닌데 지정 수량 5배 위험물 취급하는 5개 탱크를 둔 제조소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중에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이 몇 배입니까? 200배 이상이죠. 지정 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내용도 물론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에서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5개 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5개 탱크는
200배 이상 이 내용도 이 수치를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45번. 이건 뭡니까? 인화칼슘이죠? 인화칼슘. 맨유위험물이에요. 인화칼슘은 삼류위험물입니다. 제 삼류위험물로서 금수성 물질이죠. 물과 만나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러한 위험물인데, 60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인화칼슘을. 지정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지정수량 배수는 위험물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화칼슘의 지정수량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삼류 위험물 지정수량 알아봤었죠? 인화칼슘이라는 것은 금속인화물이죠. 금속인화물의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따라서 위험물 600kg을 지정수량 300kg 나눠주면은 몇 배? 두 배가 됩니다. 답은 1번. 46번 디에틸 에테르의 보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디에틸 에테르는 사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성 액체죠.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용기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하고, 다 좋은 얘기죠. 4번이 그러면 틀렸다는 것인데, 저장용기에 빈 공간이 없게 가득 채워 보관한다. 액체는 용기에 저장할 때는 반드시 빈 공간, 즉 안전공간을 남겨놔야 됩니다. 꽉 채우게 되면은, 가득 채우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액팽창에 의해서 보관용기가 파열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이 특수인화물인 디에테르는 공기와 장시간 접촉하거나 직사일광을 받게 되면 분해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과산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용기는 갈색병을 사용해서 비인 공간을 약간 두어서 냉암소, 어둡고 온도가 낮은 냉암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틀린 것은 4번. 자, 아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닐린. 아닐린은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성 액체죠.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특유의 냄새를 가진 기름상의 액체이다. 맞습니다. 특유의 냄새를 가진 기름상의 액체. 특이한 냄새인데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닐린은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하점이 0도씨 이하이어서 상온에서 인하 위험이 높다 그랬는데, 삼석유류예요. 삼석유류는 인하점이 높죠. 인하점이 몇 도씨입니까? 여기 보면 75.8도씨예요. 즉 0도씨 이상이죠. 이상이기 때문에 상온, 보통 15도씨에서 뭐 20도씨를 보통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에서는 인하의 위험이 낮습니다. 또 3항을 보면은 황산과 같은 강산화제와 접촉하면은 중화되어 안정하게 된다. 이 황산과 만나면은 산화가 돼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아닐린은 위험물이에요.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 폭발의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된다. 48번 벤젠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벤젠. 벤젠 하면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몇 석유류예요? 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체류함으로 환기에 주의한다. 틀렸죠. 4류 위험물은 시하나 수소를 제외한
모든 사류 위험물은 증기 상태일 경우 공기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가 되죠. 바닥에 낮은 곳에 체류가 돼서 어떤 그 위험성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환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일단 틀린 거 사망이 틀렸고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저장을 한다. 맞습니다. 49번.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 자, 질산칼륨은 일단 질산염료로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이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볼까요? 물과 반응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 질산칼륨은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했을 때 폭발의 위험이 따르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에 잘 녹는다 그랬는데, 물엔 잘 녹아요. 알코올에 녹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놨고, 황이나 옥분과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틀린 내용이 뭐 옥분은 이제 옥수수가루를 말하는데, 옥수수가루는 해당이 없고, 황과 뭡니까? 탄소분이죠. 질산칼륨을 황, 탄소분과 혼합을 했을 때, 흑색 화약, 보통 이제 촉진제, 추진제죠. 추진제의 점화용으로 사용하는 흑색 화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칼륨에서 해당하는 것은 맞는 것은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할 대상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기준으로 그런 거. 자, 원칙적인 경우에 한다. 자, 해설 읽어보면요. 지정 수량, 몇 배입니까?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있는 사업소는 자체 소방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정수량 3,000배, 전부 다 3,000배로 나와 있네요. 사류 위험물.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뭡니까? 제조소, 일반 취급소. 제조소, 일반 취급소. 답은 4번이 됩니다. 저장소, 제조소가 아니라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51번. 보기의 위험물을 위험 등급 1, 2, 3의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보기가 이제 황린, 미나칼슘, 리튬. 자, 황린은 전부 다 이것들은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황린은 어디 들어가요?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1. 그 다음에 리튬은 어디 들어갑니까?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나칼슘은 어디입니까? 금속 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금속 인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위험 등급 3.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된 것은 답이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린 1, 리튬 2, 미나칼슘 3등급. 답은 2번.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위험 등급, 지금 이때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이 위험 등급에 대한 문제를 자주 많이 출제를 했는데요. 3류 위험물, 위험 등급 분명, 지정 수량,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2번, 휘발유, 가솔린이죠. 가솔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휘발유 하면은 4류 위험물, 제1석유류,
가솔린 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정 수량이 200리터. 예, 맞습니다.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1석유류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예요. 전기의 불량 도체로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다. 그렇죠? 원유의 성질, 상태, 처리 방법에 따라 탄화 수소의 혼합 비율이 다르다. 자, 발화점 4번이 틀렸네요. 발화, 이건 인화점이네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시는 이 휘발유 가솔린의 인화점이고, 발화점은 몇 도시예요? 약 300도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3번 위험물 운반 시 동일한 트럭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 단 지정 수량이 5배 이상인 경우이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혼재 할 수 있는 위험물, 자, 같은 곳에 적재해서 운반할 수 있는 위험물인데요. 1류는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이니까 산화성인 이체 육류, 산화성 액체인 육류하고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2류는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인 사류와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금수성, 자연 발화성인 제5류 위험물과만 혼재 가능하다. 2, 4, 5. 그 다음에 3, 4죠. 3류는 4류 위험물. 4, 2, 3, 5죠. 4류 위험물은 2, 3, 5류 위험물만 혼재 가능하다. 5류 위험물은 5, 2, 4. 5, 2, 4, 2류와 4류. 6류는 1류는 6류만 가능했으니까 6류는 1류하고만 혼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것은 6류가 되니까 3번이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하세요.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자, 54번 황리인의 저장 취급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황리는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할 것. 맞습니다. 물과의 접촉을 피하라. 황리는 이제 보통 이제 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금수성은 아닙니다. 보통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나 금수성 물질이 되는데 이 황리는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리는 물과의 반응성이 없고 또 물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다 저장을 해요? 물 속에 저장을 해요. 따라서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물 속에 저장한다.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주고 화기의 접근을 피한다. 자, 답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2번이 됩니다. 5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 정지 사유. 자, 해설 보면은 요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28조에 보면은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걸 알기 전에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사유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 설치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냐면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이런 경우에는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나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는 안 나왔죠, 이 내용은. 그래서 답이 잘못됐는데, 안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자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관리자의 자격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건 법
28조 안전교육의 내용, 사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위험물의 유별,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자, 위험물을 좀 보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은 5류 위험물이죠. 벤젠은 4류 위험물입니다.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아조벤젠, 디니트로벤젠 전부 다 제5류 위험물. 따라서 위험물의 유별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4류 위험물인 벤젠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 자, 57번. 제4류 위험물 중 1석유류에 속하는 것. 자, 1석유류. 1석유류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세톤과 가솔린이 해당이 되죠. 아세톤과 가솔린. 3번이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3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글리세린도 제3석유류. 부탄올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된다. 3번. 자, 58번으로 가서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일 때 공간 용적은 최소 몇 리터이어야 하는가? 다음 원칙적인 경우에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 공간 용적은 안전 공간, 기체가 저장, 액체를 저장할 때 액체가 아닌 기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공간 용적을 말합니다. 그 공간 용적은 탱크 내 용적의 얼마입니까? 기준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최소가 100분의 5예요. 최대는 얼마까지? 100분의 10, 10%까지, 5%에서 10% 이하의 용기 예, 안전공간, 즉 공간 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최소죠. 최소니까 100분의 5가 되니까 5%, 5% 따라서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니까 500리터에 5% 0. 100분의 5니까 0.05를 곱하게 되면은 25리터가 이제 공간 최소 용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물어봤을 때는 10%가 되죠. 따라서 0.1을 곱해서 50리터가 이제 최대 공간 용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소냐 최대냐 문제를 잘 읽어보고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최소이기 때문에 5%를 적용해서 25리터가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59번. 탄화칼슘을 습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위험한 이유로 가장 오른 것. 자, 이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죠. 왜 금수성 물질입니까? 이 탄화칼슘이 수분, 공기 중에 어떤 수분과 만나게 되면은, 또는 물과 만나게 되면은 아세틸렌 가스가 나와요. 여기 해설 나와 있죠. 반응 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 가스. 이 아세틸렌 가스는 가스 중에서 공기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예요. 우리 용접을 할 때, 가스 용접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폭발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탄화칼슘이 수분과 접촉이 됐을 때는 폭발성이 강한 아세틸렌 가스가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과 또는 뭐 습기, 뭐 물 이런 것들과 절대로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 옳은 거죠. 아세틸렌과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방류제 내에 용량 10만 리터와 5만 리터인 옥외 저장 탱크 두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방류제 용량은, 자, 이 방류제 용량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기준을 보면요.
방류제 용량은 방류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즉 1.1배 이상. 두 기 이상인 경우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에, 용량이 가장 큰 것에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1.1배 이상으로 한다. 지금 두 기를 설치해놨죠? 5개 저장 탱크를 두개 설치했는데 하나는 10만 리터, 하나는 5만 리터예요. 어떤 것이 큽니까? 10만이 크죠? 10만 리터에 1.1을 곱한 값. 11만 리터 이상의 방류제 용량이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0번까지 다 풀어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